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그 뜻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과 악령의 뜻을 구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느 영적 에너지를, 영적 힘을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생명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생명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치유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적으로, 죽는 쪽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체로만, 인간 자체로만 딱 떼놓고 보면 전자제품이에요. 근데 이 전자제품을 누가 작동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들의 유전자, 요거 유전자라고 합시다.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과학적으로 전기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사실상 전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너무, 방사선을 너무 많이 쪼이면 뭐 걸린다? 암 걸리는 거예요. 왜? 방사선은 뭐예요? 전기예요. 전자파야. 방사선도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 네. 그래서 전자파에는 종류가 많아요. 전자파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센 전자파를 감마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좀 낮은 전자파를 X광선이라고 그래. 예. 네. 그 다음에 X광선보다 좀 에너지가 낮은 것을 자외선이라고 그래. 네. 그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낮은 광선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항상 받고 있는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라고 그랬는데, 에너지가 높고 에너지가 강한 전자파일수록 뭐가 빨라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걸 주파수라고 그래. 주파수가 빠르면,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가 빨라. 그래서 그래서 이 감마선이 주파수가 제일 빠르고, 그래서 엑스레이, 그다음에 자외선. 그래서 사실 감마선이나 엑스레이나 이런 자외선을 그냥 대충 방사선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외선도 방사선이야. 왜?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 암 걸려.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 암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부세포에, 피부세포 안에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 햇빛을, 햇빛에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제 햇볕도 다 전자파거든, 햇빛이. 그래서 아주 센 햇빛은 X광선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태양빛이 지구까지 올 때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뭐예요? 가시, visible 가시 광선이라면 눈으로 보이는 빛, 색깔이 색깔을 나타내는 빛이라 전자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자색이 보라색이 보라색을 보이게 하는 그 주파수가 바로 자외선이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제일 높은 전자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그런 카메라가 안 쓰지만, 옛날에는 필름을 썼어요. 그렇죠? 필름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현상해야 돼. 아니, 그게 복잡해. 그렇죠. 요즘 뭐,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필름은 빛에 굉장히 뭐예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빛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이 필름을 현상할 때, 암실에서 해야 돼. 빛이 없는 데서. 그래서 빛이 전혀 없으면 안 보이니까, 무슨 빛이, 무슨 색깔이 나는 전구를 켰어요. 빨간, 그렇죠. 빨간색은 에너지가 가장 낮으니까 이 필름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작다. 이 말이야. 제일 작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 우리들의 유전자의 방사선 역할을 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피부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세포들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 햇빛을 많이 쬐면, 자외선을 많이 쬐면, 우리 피부세포들은 이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뭐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생산해서 자외선을 막아요. 그래서 피부가 까맣게 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보다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가시광선보다 더 낮은 빨간색보다 더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적외선이라고 그럽니다. 빨간색 적색 그렇죠? 적색을 넘어서서 이제 적외선이라고. 적외선은 보이지 않아요. 적외선이 있어도 우리 눈으로는 캄캄해. 그런데 우리 뭐를 느낄 수 있게? 적외선이 있으면 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이제 망원경 그렇죠. 이제 휴전선에서 군들 적외선 망원경으로 다 보죠. 그 적외선을 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적군이 이제 숨어서 들어올 때 다 보여. 왜 보여요? 캄캄한데. 적군의 몸에서 뭐가 나와? 열이 나와.
그래서 적군의 몸에서 열이 나오면 그게 적외선이야. 그래서 그 적외선을 받을 수 있는 망원경으로 보면, 예. 이제 그 적군의 몸에서 나오는 열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그래서 적외선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라디오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에너지, 이 빛도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에너지가 다 전자파예요. 뭐, 여러분, 그래서 전자파는 해로와 그런 무식한 소리에 속지 마세요. 전자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볼 수도 없어.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땐 햇빛 전체가 전자파인데 뭘 전자파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 그러나 이제 이 에너지가 너무 센, 그렇죠?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몸에 참 해로워. 그래서 이게 너무 세면 유전자에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상당히 주파수가 센 전자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도 너무 자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귀에다가 밀착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 뇌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내 세포에 유전자를 변질시켰어. 그래서 KT니 SK니 이 통신회사들이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래요? 핸드폰을. 띄워라. 한 뺨 정도 띄웠어. 거리를 좀 두면 전자파 약해져.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꼭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뺨 통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로 신호가 간다, 이 말이에요. 전자파.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파. 우리 몸 안에서는 왜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있을까? 전기가 흐르려면 이 컴퓨터 안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전기가 컴퓨터 안에서 흐르고 있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 전기를 받아요. 전기는 어디서 오죠? 그것도 몰라요. 전기는 벽에서 와요. 됐죠, 이제. 그 전기를, 이 전원이 있어야 돼. 우리 몸은 전원은 없는데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 자,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와. 그래서, 그 음식 중에서도 뭐예요?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은 사실은 그게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쌀, 감자, 뭐 과일 다 탄수화물이야. 다 배터리야. 그러면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으로. 그게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럼 태양에서는 어떻게 전기가 생길까?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맞긴 맞지. 그 인간,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이 지구에다가 어떻게, 지구에 이 식물을 창조하셔서 만들어가지고 그 식물이 뭐를 받아들이게 해서 저 태양에서 보내는 전자파를 보내게 돼. 그 전자파를 흡수해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식물은? 광합성 하는 데 써. 광합성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하고를 합성시키는 거요. 탄하고 수를 합성시켜요. 탄은 뭐예요? 탄소.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식물은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탄소를 빼고 그 다음에 수는 어디서? 물은 뿌리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잎사귀에서 물과 탄소가 만나가지고 이 탄소와 물이 합성돼 그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래. 왜 합성이 돼? 예, 네. 태양에서 온 전자파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와 물을 합성을 한 것이 탄수화물이야.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탄수화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수, 물, 파란색 물, 바다색 파. 그다음에 탄은 뭐예요? 탄소. 탄소는 저 숯덩어리가 탄소예요. 그렇죠? 탄은 새까매. 예. 네. 아, 여기 탄, 요건 뭐예요? 수를 탄 숯가루하고 물하고는 안 섞여요. 이 식물은 햇빛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로 서로 붙어 있을 수, 합할 수 없는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햇빛, 전기.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먹었다, 쌀을 먹었다, 감자를 먹었다, 떡을 먹었다. 이게 다 뭐 먹는 거예요? 우리는 떡 먹었다 그러지만은 다 우리는 전기 먹고 있는 거야. 우리 세포 안에, 세포 안에서 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당분이 돼. 당분이 돼. 당분이 어디로 들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 안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이 있어. 세포의 엔진. 아, 이게 세포 핵이 이거 미토콘드리아들이야. 여기로 당분이 들어가서 연소가 돼.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는 어떻게 돼요? 탄소는 탄소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건 내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탄소를 내보내기 위하여 숨을 쉬어. 숨 쉬어서 산소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오면 탄소와 산소를 합해서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후 하고 공기 중에 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버리는 거를 누가 또 받아들이냐? 식물들이 받아들여.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 보면요. 다 하나야. 식물을 따로, 우리 인간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존재해야 돼. 결국 우리 몸도
간 따로 놀고 뇌 따로 놀고 위장 따로 놀고 이러면 지죽박죽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 생각대로 다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느, 이걸 모르면 자꾸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느님은 사실 그 틀렸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는 하나야? 하나님에게는 하나인데, 이거를 다 하나로 같이 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생태계가 어느 한쪽이 뭐예요? 멸종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연결, 하나가 되도록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종점이 누구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왜? 하나이신 분이다. 그것을 유일신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이신 분이야. 하나를 가지고 각 여러 가지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새도 만들고 그러나 이게 각각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돼. 하나이라야 돼. 예.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 하면 그거는 하나 그러면 그 누구 이름이에요? 그 하나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님 이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 하나? 미스터 하나? 왜?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와서 아무리 여러 종류인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뭐야? 하나이신 분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다 지각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다. 참,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 명칭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그러지 말고, 어떻게 부르면 정확하냐 하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 이 하나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전자, 그러니까 모든 탄수화물들은 전자파를, 전기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배터리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하루 세 번씩 어떻게 공급해 주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으면 어떻게 돼? 죽어. 전기 꺼지면 꺼져버리고 죽어버려. 전자제품 맞죠? 그렇죠? 응. 전자제품이야. 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뇌에 무슨 파가 있어요? 뇌파가 있는 거예요. 이 뇌파는 뇌에서 형성이 돼. 그래서, 그런데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뇌에서부터, 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 이거를
뜻이라고 그 뜻. 예. 어떤 뜻이 뇌로 들어오면 뇌에 흐르고 있던 뇌파의 변화가 와. 그러니까 와. 야, 음악이 너무 좋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럴 때 우리의 유전자들이 가장 잘 회복해요. 그런 뇌파. 아, 어떤 사람이 저보고 독일군 장교 그때. 그래서 그런 영화 있죠. 독일 장교가 너는 뭐 하는 놈이야? 그런데 이제 취조를 하다가 저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독일 장교가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럼 예 한번 쳐봐. 네가 피아니스트란 걸 증명을 해봐. 그래서 피아노로 가. 그런데 쇼팽의 녹턴. 예. 독일군 장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너희 맘, 너희 새끼야, 넌 뭐 하고 살았어? 이럴 때는 뇌파가 베타파 이런 아주 나쁜 파야. 그런데 피아노를 치니까 어떻게 돼? 알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자기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듣던 음악. 내가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렇죠. 그 이 아름다움이란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파가 되면, 여기는 알파파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베타파. 이 헤르츠 뭐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쇼팽의 녹턴 야 한국말로는 야상곡이라고 부르죠. 이제 쇼팽은 음악가 중에서 가장 여성적이었어. 너무 너무 여성적인 남자였어. 그래서 이 피아노, 특히 야상곡 들어보면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악이에요. 저도 쇼팽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알파파냐 베타파냐.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찍어보면, 자, 이게 베타파예요, 베타파. 베타파는 뭐예요? 막, 모양이, 여러 모양이죠, 그렇죠? 예. 막, 불규칙적이고, 상당히 우리 보기에 날카롭죠,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 까칠한 파야. 그래서 여러분 뇌에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까칠해져. 아이, 짜증나. 좀 가만 좀 있더라고. 막 이렇게 돼버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베타파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파, 알파파, 닮은 파도 나타나기도 해.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베타파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까칠해지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알파파가 되면 평화가, 평화로워요. 그래서 이 평화로울 때, 평화롭고 휴식을 느껴. 우리가 아무리 소파에, 침대에 누워서, 야, 좀 쉬자. 그래도 누워가지고 쉰다고 쉬지만은 머리에는 뭐요? 뇌에는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지라도, 다 베타파가 흐를 수 있어. 그때는 어떤 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 그렇죠. 그럼, 설거지를 해도. 이제, 우리 김병원 씨가 이제 설거지 봉사, 뭐, 여러 봉사도 다 하시지만은, 설거지를 자기가 즐겁대요. 근데, 그거를,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면, 그게, 설거지가 왜 즐겁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봉사를 하면, 옆에서 보기에는, 아, 저 힘들고 그렇게 했다 싶어도, 그게, 이 봉사를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뇌에 알파파가 흐르면 그게 즐거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니까 이제 김병원 씨 정도 돼야 설거지가 도가 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어. 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뉴 스타트 센터에 와서, 그렇죠.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부분에서도 내가, 뭐요,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접시 났다고. 이제 그러면은, 설거지를 시작하는 순간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나 내가 하는 일, 이 뉴스타트 센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거는 뭐예요? 무엇을 베푸는 행위야? 사랑을 베푸는 행위지. 정말 사랑, 그런 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사랑이지. 거기에 이제 돈을 받고 하면 이거는 또 알파파가 안 돼. 돈 받고 하면 그건 다 베타파야.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뭐예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왜? 나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를 내가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켰을 때,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아시겠죠? 우리는 뭐, 설거지는 무조건 뭐요? 짜증나는 일이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또, 내 건강에도 그게 좋아 안 좋아. 그 알파파가 그러면, 김병원 씨 유전자가 다 아주 막 회복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봐서 내 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함을 느끼는 때가 뭐예요? 없었어. 응?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몸 컨디션이 내가 일생 동안 살았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몸 컨디션도 좋고 뭐도 좋아.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이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이 베타파는 일명 막 쉬운 말로 잡념파라고 부른다. 잡념파. 내가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이 잡념. 잡념에 시달리게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아니, 벌써 5시가 됐나? 예? 오늘 늦게 시작. 응. 맞아. 4시, 네, 맞아. 4시 반에 시작했지. 10시까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아름다움을 느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누가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냈다.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와, 너무너무 좋아. 그죠? 그럼 그때 알파파로 피어. 또 어떤 여러분 뭐예요? 신경질 나. 네. 이제 이런 모든 이런 주고받고 하는 것이 진선미 곧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다 알파파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알파파하고 이제 이런 파가 흐르면 이게 델타파라고 그러는데 이런 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운전 중에도 운전 내가 베타파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 서울을 출발해서 속초로 오는데 그때 짜증 날 일도 많고, 과연 나 이 문제가 풀릴까 뭐, 짜증 나 이러고 오다가 내 몸이 너무 피로를 느끼면서 느낄 때 내가 지금 쉬어야 될 휴식해야 될 필요성이 강력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팔을 어떻게 저 델타파로 바꿔요. 그러면 막 지금 잠은 안 되는데 어떻게 빨리 집에 도착해야 되겠는데. 근데 앞으로 집에 도착하려면 한 시간 반을 더 가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이 델타파를 만들어 버리면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자야 된다니까. 나는 자기 싫어도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응급 조치를 하는 게 쉬어라. 쉬어. 제발 좀 쉬어라. 그러면 자기 싫어도 어떻게? 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타파라는 것은 이 변화가 없어. 알파파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데. 애들은 아주 규칙적이야. 저거는 굉장히 수상한 파예요. 저 시타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거는 문제가 많은 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는 무슨 파다? 알파파다. 그래서 진선미, 야 이게 바로 진리구나. 그렇구나. 그럴 때도 알파파로 샥 변해. 그 다음에 감사하다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이 우리 뉴스타트에서 우리가 꼭 각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어쨌든지 뭐예요? 알파파로 유지하자. 그러면 반드시 회복해. 알파파로 유지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큰 소리로 못 부르면 어떻게라도 불러야 된다. 콧노래라도 불러라. 콧노래도 소리 내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면 속으로 소리를 내. 그래서 어쨌든 알파파를 유지하라.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미국 가서 그때는 영어도 다 너무너무 못했어, 우리. 그래서 생짜배기로, 그래도 미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말 말을 뭐,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의사야. 의사가 벙어리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제 환자는 기다리고 있고. 참, 그런데 그 당시 그때가 1970년도야. 1970년. 그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이지. 54년 전이지. 그 5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은 참 착했어요. 진짜 착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혈관 주사 하나도 넣는 거 못 배우고 갔다니까, 미국에. 우린 그냥 책만 읽고 시험에 붙어서 갔다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혈관을 쪘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 그럼 혈관만 터뜨려 놓고, 그러면 시퍼렇게 막. 근데 그 환자들, Dr. Lee, it's okay. I'm okay. Keep on trying.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자꾸 한번 다시 해봐. 눈물 날 지경이었어, 그때는. 참,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게 미국의 진짜 모습이었어. 그때 운전도 잘 못해가지고, 그때 무슨 내비가 있나,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 안 그리고, 차 세워놓고, 딱 와요. 어디를, 목적지가 어디야? 여길 찾아간다. 오케이, 나 따라와. 그런 미국이었어. 요새는 이래 쌓고 막 완전히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니야. 참 슬퍼.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여기가 천국이야. 이게 나라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은 미국 살 기분 별로 안 나. 자,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래서 이 뜻이 내로 들어와서, 뜻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예. 네. 알파파를 만들어주는 좋은 뜻이 있고, 좋은 뜻은 변질된 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줘.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뜻을 생명적인 뜻을, 그 생명, 좋은 뜻은 뭐를 가지고 있어? 생기라는 생명의 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나쁜 뜻은 뭐예요?
신선미의 반대야. 아하, 내가 속았구나. 이거 거짓말이다. 나를 속여.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면 뭐야? 악한 뜻이 나와. 이 새끼를 내가, 응? 그 생기의 반대는 뭐게? 그거를 살기라고 그래. 죽이고 싶어, 상대방을. 그러면 유전자가 다 꺼져. 살기가 들어오면 그게 금방 베타파가 돼버려.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떤 기가 들어오느냐, 생기가 들어오느냐, 사기 또는 살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휘딱휘딱 바뀐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화난다고 해서 욱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욱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욱을 시키는 것들은 뭐요? 악령들이다. 악한 영들. 그 욱을 욱하고 막 이거를 참고 기도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기독교로 부르지 말라 이거지. 저는 이거는 진리야. 진리. 무엇을 하기 위한 진리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리야. 그리고 유전자가 변질됐으면 이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생명의 진리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지. 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선미, 여기서는 이쪽은 뭐요? 거짓. 그 다음에 선이 아닌 뭐요? 악.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요? 더럽다. 추하다. 더럽다. 더러움. 더러워. 더러워. 그럼 뭐요? 유전자 팍 꺼져버리지. 이게 생명의 진리예요. 성경은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핵심.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성경은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뭐라? 나쁜 놈들은 지옥 가. 이런 도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야. 도덕은 진리가 아닙니다. 도덕은 내가 안 착해도 어떻게? 착한 척 하면 통과야.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짓 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신앙을 확실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도덕과 신앙이 짬뽕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신앙, 성경의 신앙은 이건 진리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다 무엇 속에서 나오는 강의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강의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의 진선미다. 진선미는 사랑이야. 그럼 이 사랑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된다니까. 그럼 이 알파파가 유전자에게 가서 유전자로 회복시키는 거야. 죽어가는 나를 뭐야?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 신은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뜻을 내 뇌 속에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그 뜻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이면서 이것이 동시에 후성 유전자 의학의 의학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타임지 포면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의 끝에 가면 두 선택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래? 성령을 선택할래? 악령을 선택할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밉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유전자 꺼지고 베타파가 돼버려.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다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그거 들으면 내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짜증나. 그거 왜 짜증나? 거짓이 들어오면 베타파가 되니까. 베타파가 되니까 짜증나지. 자, 이 속에서, 이 뒤범벅이 된 속에서 살고 있다 보면, 이 베타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보면, 유전자는 자꾸 변질돼서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내가 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병이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이걸로부터 새로운 세상, 그렇죠. 이때까지는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새롭게 뭐를 본다? 어둠을 없애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지. 그래서 빛을 보기 시작해. 와, 환하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알파파가 되면서 유전자는 조금씩 조금씩 뭐예요? 회복하게 되고 암 덩어리는 사라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이제 뜻을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를 얼마나 밀어붙이고 나를 학대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T 세포의 유전자도 어떻게 그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이 사람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라고 이렇게 용 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T세포들이 어떤 세포로 변한다? 공격적인 자기 자신의 기관, 콩팥이든 뭐든 이제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로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부전증이라는
이제 병이 있는데, 이 콩팥에 병이 날 때 제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 심각한 문제가 보는데, 콩팥병은, 이거는, 콩팥은 절대로 뭐예요? 망가지면, 그거는 자꾸 망가지, 더 많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봐야 소용도 없다. 일단 콩팥이 이제 T세포가 와서 내 콩팥을 공격해서 콩팥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건 할 수 없다. 참, 이게 원인을 의사들이 모르니까 왜 T세포가 이렇게 공격적이 됐냐를 지금 현대의학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대의학이 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거부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은 이제 투석, 콩팥이 점점 나빠져서 투석으로 갈 거고, 그 투석 뭐 하다가 또 안 되면 뭐요. 뭐, 콩팥 이식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절망시키는 거야. 결국, 그렇게 절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의사들의 입장은, 그분들이 뭐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의사들은 뉴 스타트를 다 해야 돼, 사실은. 응. 근데 하나님을, 교회는 나오는데, 환자를 대함,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콩팥이 망가지면,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치유시킬 수 없는 하나님. 응. 그러나, 뉴 스타트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다시 망가져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장 만드신 분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는 글자다, 이 말이에요. 글자는 창조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얘가 드디어 뉴 스타트로 가더니 내 뜻을 이제 눈치를 챘구나. 아, 그래서 이제 알파파가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콩팥도 정상 콩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왜 있느냐고 하면, 예, 콩팥을 때려 부신 놈들이 누구요? T세포들이야. 이 T세포들이 변질이 됐어. 근데 그 T세포를 변질시킨 그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 회복되도록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죠? 자, 그걸 살짝 보면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 이게 최근에 발견된 이거요. DNA 뭐? DNA 회복. DNA가 망가져도 회복시킨다. 우리 몸 안에서, 뭐만 들어오면? 치유력만 들어오. 자,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자, 이 DNA가 망가졌어, 지금. 자, 끝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염기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분리돼 버리고, 그럼 이거 이제 못 쓰게 됐다 이거야.
어떻게 된 걸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유전자는 완전히 변질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못쓰게 된 DNA를 알아보고, 이게 찌그러졌구나, 이게 못쓰게 됐구나, 이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 부속품을.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가 요걸 딱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잘라먹어. 잘라먹으면 이제 공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 부속품을 갖고 와야지, 새 DNA. 그래서 이 새 DNA를 가져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어. 그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닦여주면 거기서 새 부속품을 갖고 오는 이 수리공 아저씨가 새 부속품을 갖고 온다고. 갖고 와가지고 그 빈 공간이 생겼잖아? 거기에다 딱 끼워 맞춰주는 거야. 끼워 맞춰놓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아저씨, 이게 아저씨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만화라서 그림을 아저씨처럼 그려놨지만 이게 다 특수한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물질들이야.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유전자가 이렇게 망가졌을 때 복구시킬 프로그램도 이미 어떻게 짜놨어. 그 유전자들이 생기만 받으면 복구가 돼. 그러니까 콩팥에서는 이런 콩팥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런 복구 안 된다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느 세포든지 다 망가지면 이런 복구 물질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수리공 아저씨가 여기 딱 이제 끼워 맞추고, 그렇죠? 이렇게 맞추면 세 번째 복구 물질, 복구 효소가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서 정확하게 꼬매면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병든 세포였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회복돼 버리는 거야. 예, 네, 그렇게. 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 근데 이 자식들이 자꾸 병원만 찾아가네. 병원 찾아가서 방사선 쬐고, 항암 치료하면, 항암 치료제는 암세포 죽이는 겁니다. 암세포 죽이면서 뭐또 동시에 같이 죽여. 건강한 정상세포도 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 그 항암 치료 자체가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암 치료가 말도 안 되는 치료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으면 이렇게 찌그러진 유전자를 얌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품을, 새 부속품 가서 끼워 맞추고, 그 다음에 바느질 쫙쫙 해가지고 탁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놓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어드려야 돼. 예.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관리만 하면 돼? 뇌파 관리만 하면 돼? 알파파가 되도록. 그러면은, 콩팥이고, 뭐고, 어느 기관이고 간에 다 새로운 정상세포가, 찌그러졌던, 변질된 세포가, 정상세포가 될 수, 뭐요? 있고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이 더 최근에 와서는 이 줄기 세포
라는 것이 발달돼가지고, 아무리 세포가 망가져도, 망가져서 세포가 죽어버려. 그리고 그 죽어버리면 그 세포가 없어져.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다시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세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그거는 무엇 때문에?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그 줄기, 세포가 망가져서 완전히 못쓰게 돼버리면, 줄기세포가 잠자다가 깨가지고, 그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돼서, 뇌에서도, 내 세포가 죽으면, 옛날에는 그건 대체할 수가, 뭐요? 없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뇌에서도 대체, 이 죽어서 없어진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서 뇌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콩팥죽이야. 뇌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콩팥세포가 죽어서 없어진 콩팥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한 콩팥세포가 생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뭐를, 뭐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콩팥세도 뇌처럼, 그 뇌 안에 줄기세포가 있으니까 새 세포가 생기잖아. 그러므로, 그러면 콩팥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을까? 없다면 새 콩팥세포가 생겨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 콩팥 안에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면 콩팥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 망가진 만큼 새 콩팥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콩팥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 우리 의학계에서 콩팥은 재생 못한다고 오랫동안 가르쳤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의사들이 최근까지도 콩팥 재생 못한다. 그런데 드디어, 콩팥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뉴스타트 할 맛이 나지. 네. 콩팥은 줄기세포가 없어가지고 재생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 뭐 뉴스타트 해봐야 뭐 별 재미 없지. 그런데 콩팥, 망가져서 죽어서 없어진 콩팥세포를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 하는 바람에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그 발견된 사실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의사가 되면 얼마나 바빠요. 다음 또 다음 환자, 다음 뭐 한 사람 앞에 3분 내지 5분. 한국은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끝나면 진이 다 빠져. 그러니까 의사도 안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뉴스타트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 모든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를 와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
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낳는 사람이 생기고 이런 뭐예요? 예, 그렇지 하나님. 하.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는 돈이 안 돼. 그래도 뭐요? 그래도 좋아. 왜? 그래도 할 맛이 나. 그렇죠? 그래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정도야.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말 놀랍게도 이 뉴 스타트를 해서 T세포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콩팥을 공격 안 해. 안 하면 콩팥도 어떻게 공격을 안 받으니까 회복할 수가 있어. 네. 새로운 세포가 되고. 그래서 콩팥은 절대로 재생할 수 없다. 그 말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네. 네, 지금 네. 너무 그거는 비참하죠, 그렇죠. 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형은 똑같아. 절대로 그거. 제가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를 몰라. 그런데 병원에 턱 가서 진단 다 받아보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참 미련하네. 그래서 환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나쁩니까? 그랬더니, 석 달밖에 못 살아, 이 사람아. 석 달 소리를 듣자 말자 뭐예요? 이 환자가, 눈앞이 캄캄하더래. 그 핑 돌아서 쓰러질 것 같더래. 그래서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지금 정신이 살살 돌아온대. 그 의사가 놀라고, 이러다가 이제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환자가 섰어. 그러면서, 환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선생님, 금방 석 달이라 그랬습니까? 이 정도면 석 달도 못 가. 또 핑 돌라 그러더래. 그래서, 정신 차리자. 여기서 쓰러지지 말자. 정신 차리자. 그래서, 정신을 탁 차리니까, 갑자기 오기가 나오더래. 그 의사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당신이 신이요? 석 달 뭐, 넉 달 얘기하게. 인명은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서 인명은 하늘에 달렸다고요. 인명은 제천이라. 두고 봅시다. 내가 석 달 후에 죽나 안 죽나. 근데 이 사람 하나님도 몰라.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앞길이 캄캄해. 큰 소리는 딱 쳤는데 인명은 제천이라고. 내가 3개월 만에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근데, 기댈 구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가서, 자, 그럼 이거
그렇지, 이제 병원에서 뭐는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아들이 퇴근한 거야. 이 아들은 뉴 스타트를 잘 알아. 그동안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 아버지, 아버님,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3개월도 못 산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기가 나가서, 당신이 신이요? 인명은 제천이요?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내 앞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아들이 시침이 딱 되고, 아버지, 그러면 일단 조금 어디 가서 제가 좋은 데를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쉬다가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서울에서 버스가 있었어. 그날, 거기 가서 버스, 제가 돈은 다 내놨으니까 버스만 타고 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 게 뉴스타트야. 보니까 신이 있거든. 강의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의 유전자도 변화시키시고. 와, 그러면 신이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좋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끝나고부터는 점점 좋아져가지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나타나니까 의사님, 어? 검사해봅시다, 의사선생님. 검사해보니까, 이 폐암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기가 팍 죽으면 안 돼. 쓰러져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고, 아이고, 내 팔자. 이래야 되면, 그거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황천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런 생명을 주시는 콩팥까지도 재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믿음으로 그분을 탁 붙잡고 따라가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